술집에 가면 네. 명달이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많죠. 그런 이야기를 게. 하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그런 의미는 사람들이 명달이라면 명만 이어주려고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 명이 짧아서 명달을 걸어준다. 그것보다는 사람이 태어나면 사주팔자가 높은 사주가 있어. 사주는 높은데 그거를 치고 올라가려면 자기 사주에 눌려서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팔자가 센 거는 뭐냐면 부모가 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사주팔자에. 그래서 양부모를 세워준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사주를 좀 나눠주는 거야. 명도 길게도 해주지만 얘가 높은데 못 올라가. 자꾸 명에서 자꾸 꺾이고 지 사주가 높으니까 눌리는 힘이 강하단 말이야,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좀씩 덜어주는 거야. 명다리는 제일 좋은 거는 10살 안쪽으로 다 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 왜냐하면 10살이 넘으면 이제 사주팔자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10살 전에는 우리가 업이 없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주는 대로 다 가져간단 말이야. 명만 이으려고 명다리 거는 게 아니라 그런 거지. 그리고 팔자가 센 거를 좀 재워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주는 좋은 거야, 보면. 그런 사주는 높기 때문에 좋은 거야. 그런 사주들을 자꾸 빌어주고 움직여주면 더 높게 되지. 아, 그런데 그런 자손도 안 빌어주면 진짜 그 고비가 있거든. 사람이 있잖아. 13살 고비, 17살 고비, 뭐 19살 고비. 초년에 이 고비 왔을 때 그래서 방황하는 거야, 보면. 그걸 재워줘야 되는 거야, 부모가. 그러면 잘 돼요.